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커피를 아침에 이렇게 내리는 게한 번에도 세네 잔을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한 잔을 이렇게 먹으면서 잠에 이렇게 밤에 안 오고 이러는데 그 정도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 전문가 입장에서 조민희 씨한테 후배한테 내가 한 가지 조언하자면, 그러니까 오후에 먹지 말란 말이야. 나 오전에 먹잖아, 오전에.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은 당뇨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썼지. 도움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마시는 거지. 선생님 진짜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뇨 환자에게 카페인이 함유된 블랙커피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당뇨병의 관련성을 분석을 했더니 블랙커피를 하루 두잔 이상 마시게 했더니 안 마신 사람보다 당뇨병의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39%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면 골다공증이라든가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숙면이 방해가 되고 또 이뇨작용이 너무 과다해서 이 탈수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시는 거를 권유합니다.